안녕하세요, 슬비입니다. 오늘은 매콤 오이 탕탕이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오이, 닭가슴살, 참기름,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는 생략 가능하고요. 우선 오이를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봉지에 넣고 오이를 사정없이 두들겨요. 3등분으로 자르고 나서 씨를 긁어준 다음에 사용하시면 더 좋은데 저는 귀찮아서 패스했고, 그릇에 담아주고 닭가슴살 두 덩이를 찢어서 넣어주세요. 양은 오이 한 개, 닭가슴살 한 덩이 기준입니다. 참기름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스리라차 소스는 원하는 만큼 듬뿍 뿌려주세요. 이거 진짜 간단한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초간단이죠? 섞다가 조금 더 넣어줬고요. 깨 뿌려주시고, 샐러드처럼 먹기에도 좋고, 간단하게 반찬으로 먹기에도 좋아요. 진짜 맛있고 간단하니까 꼭 해드셔보세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안녕!